태백 오투리조트를 인수한 부영그룹이 지역에 수천억 원대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대 자본 유입으로 폐광지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태백시가 매입한 옛 방송국 부지입니다. 5년간 땅값을 분할 납부해온 태백시는 지난 1월 대금을 모두 완납하고 최근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매각 예정 금액은 127억 9천만 원. 정상적으로 매각이 이뤄지면 현재 997억 원에 이르는 태백시 부채 상환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매각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그 매각 재원으로 태백시 그 재정 건전화 그 재원으로 저희 활용할 계획입니다. 태백시 고위 관계자는 부영그룹이 이 일대 부지 3만 5천 제곱미터에 1000세대 규모의 임대 아파트 건립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태백시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역시 부영그룹의 매입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백시 공유재산 매각 작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면서 침체된 폐광지역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다 할 투자와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없었지만 재계순위 19위 대그룹이 태백에 자금을 풀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뭐 아파트라든지 리조트라든지 그다음에 테마파크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천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관련 산업 부양 효과로 인구 유출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인구 증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